그게 저한테 지금 많이 붙어 있어. 지금 바로 뭔가 제자를 하자고 한 건 아니야. 누가 이렇게 사고로 죽으셨지? 객사하신 분, 죽은 사람들 같다. 다들 이 내 식구가 다. 처음 보는 거 알잖아. 전 처음 보는 거 알잖아.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네. 여기저기. 네,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여기도 가서 또 물어보고. 맞아요. 저 물어봐도 소용있나? 없는데 그냥 가서 그 중간에 마음 위로? 위로.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데. 정신과 상담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데 와서 얘기하고 편안해져. 그럼 뭐 하냐고. 여기저기서 주워서 거 다 합쳐서 내 마음하고 공유시키니까 안 그랬던 것도 그래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내가 안 그랬던 것도 저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서럽기만 서럽지. 네. 다 아직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알자마자 네. 지금 엄마 봤어. 그래. 동서남북 다 떠돌아다니면 뭐해. 되게 좋아해. 저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그러니까 네. 내가 여기저기 다 떠돌아다니면 뭐 하냐고. 내 자리가 없고 집을 가본들 식구라고는 있어본들 내 마음 알아주는 게 없으니 자꾸 밥을 둔다. 이 제자가 볼 때 그렇다. 이게 3년 전에 이 여기 이사를 했나 이동수가 보이거든. 제가 가게를 했어. 가게를 했던 걸 없앤 거예요. 없앤 거죠. 없앤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시작이다. 유시 가정은 많이 빌던 가정이야. 윗대 가정에 세준 할머니도 모셨던 흔적도 보이고 윗대에서 우리 전씨 가정에서도 이렇게 무당이 났던 할머니가 계셔.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지금 그 몸주로 와 있어. 우리 전씨 부인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제자의 기운은 가지고 있어. 그렇다 해서 막 무당이 뭐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그런 데서 뭐 무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뭔가 제자를 하자고 한 건 아니야. 원래 본신은 업신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대감줄이 있거나 또 남신이야. 그렇다 보니까 직성이 굉장히 칼 같아. 그리고 내 손으로 뭔지 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서 해야지만 뭔가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아. 그런데 장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했거든. 맞아. 재밌어.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맞아. 내가 주관하에 네. 오늘 만 원을 벌든 2만 원을 벌든 내 주관하에 이 사람도 내 마음대로 했었고 맞아. 내 주관하에 오늘 문도 닫고 열기도 하고 맞아. 했는데 왜 이거를 접을 때도 그냥 접은 게 아닌 것 같거든. 무언가 말썽이 나고 시끄럽고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접은 거거든.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는 너무 몸이 늘어지고 무겁고 왜 아픈데 일을 못 하기 싫어. 신랑도 막 한 5시쯤에 퇴근해가지고 온다 하니까 4시부터 준비하면 안 되겠나? 근데 본의 아니게 일찍 오버릴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또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 거야. 우리 대주는 고집세고 아집세고 하나밖에 모른다. 내 생각이 이거다면 끝까지 내 손에 쥐어야 되고 뭐 사업이면 사업, 직업이면 직업 이것밖에 몰라. 사실은 가정은 네가 책임져야지 이런 위주야 모든 건. 유시 대주는 유시 대주대로 각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왜 너는 내 마음 하나 모르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매도하지 마라는 식이야. 전시 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꼿꼿이 내가 이 마음을 들어서 한 맨날 며칠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야. 이야기를 해. 근데 우리 대주 같은 경우 그게 용납이 안 돼. 그 정도로 힘들어도 미리 말을 하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대화 단절. 그리고 대로 이 마음 떴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왜 행동을 저렇게 쌀쌀맞게 하지? 아빠하고 똑같네. 이런 식인 거야. 근데 X는 엄마 마음을 알려고도 했다가 엄마 마음이, 엄마 말이, 행동이 너무 무거운 거야. 왜 매일 저런 식으로 나오지, 엄마는? 엄마도 힘들면서 내 마음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안 해. X는 말하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니까는 그 순간만 피하면 돼. 그런데 X 같은 경우는 끝까지 말로 나를 이겨먹으려 하니까 이겨요. 못 이긴다, 엄마니. 이기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도 내 품을 떠난 것 같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 내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죽은 사람들 같다고. 다들 이 내 식구가 다. 맞잖아, 요즘에 그렇잖아. 누가 이렇게 3년 이쪽 저쪽으로 누가 상가집을 갔다 왔어요? 둘 다. 그렇죠. 그때 그 이후로부터 그 사업장도 시끄럽게 내고 말썽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후로부터.
맞죠? 가족이. 그렇죠. 네, 가족이.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상문 주당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주당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준수상이 날 기운들이었다고. 그리고 한번 여쭤보자. 유씨 우리 가정에 아버지 형제자가 되었든 누가 이렇게 사고로 죽으셨지? 객사하신 분. 최근에? 어. 누나. 누나? 어? 직계 인간은 그러니까 거의 유씨 우리 대주의 직계 누나잖아. 누나가 살아 생전에 뭔지 모르는 우울감이 굉장히 많아요. 누나가 제일 앞을 서다 보니까 대주한테 지금 많이 붙어 있어. 대주한테. 그래서 지금 짜증스럽고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 격이고. 대주가 요즘에 머리가 많이 아프다 할 거예요. 뭔지 모르게. 주천에 먹지. 계속 머리가 아프다 할 거예요. 왜? 누나가 계속 왕래를 하거든. 사고로 죽다 보니까 머리가 터졌을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씨한테는 그 순간에 마음들을 다 주는 거야. 그렇다 보니 요즘 들어 더 많이 우울하고 조울증처럼 기분 좋았다고. 유씨 가정이 신도 그렇고 전씨 가정의 명당에서도 그렇고 엄마 몸주 직성에서도 그렇고 숟가락이 나간다 소리 알죠? 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상 날 만큼이나 이 집안에 어떠한 큰일이 생긴다라는 징조를 보이다 보니까 작년 동짓달부터 뭔지 모르게 불안하다. 그때부터는 더 많이 댕긴다. 더 알아보려 하고 더 쳐다보려 하고. 작년 엄청난 미치게끔 이게 불안한 거야. 한마디로 살이라는 상문사에 주당살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집안에 우리가 상문이 들었다는 거는 뭔가 상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씨가 우리 같은 제자다 보니까 직감육감이 빠르다 했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건지 아닌 건지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년에 몸도 굉장히 아팠고. 그렇죠. 그게 바로 주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당집을 찾거나 아니면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뭔가를 했다 하는 게 조금씩 닦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몸이 괜찮아졌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야. 근데 예전보다 더 잠을 못 자고 더 불안하고 상문 주다. 그런 기운들이 계속 맴돌다 보니까 꿈으로 손목도 주고 엄마한테.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도 때로는 모른다.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러다 말겠지. 오늘 주는 꿈이겠지 하고 계속 넘겨버렸던 거예요. 제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은 해야 돼요. 은미 씨는 집에 있으면 사주가 아니에요. 직업으로 사업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본인한테는 장사를 한다더라도 더럽고 추죽고 이런 걸 하기 싫어. 음식 장사나 이런 걸 하면 안 돼. 깨끗한 거 그냥 한꺼번에 받아서 물건을 여기저기 보내는 거 그게 옷장사도 괜찮아요. 맞아. 그리고 수출하는 거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거든. 그런 직성의 할아버지가 계셔. 이 증조 할아버지가 사실 왕래를 하면서 옛날에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일본도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가 계셔. 알고 있나요? 그렇게 계시죠? 그래.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너하고 돈 같은 돈 한번 벌어보자. 그런데 왜? 너가 나를 몰라주니까. 벌기는 버는데 자꾸 세게도 하는 거야. 원래 전시 가정에 진짜 돈 벌어보자고 할아버지는 뒤로 하고 신을 모르다 보니 그 밑에 그 증조 할아버지가 조상 대감으로 너한테 와 있었단 말이야. 거의 직성으로 문주로 와 있었다고. 많이 벌어주기도 했다. 돈도 주고 사람 인간도 주고 네가 부릴 수 있는 인간도 주고 다 줬다. 근데 그럼 뭐하면 네가 잘나서 이때까지 그런 줄 알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다 엎어놓지 않으면 집안에 이런 게 들어왔는지 지켜주려고 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맞잖아. 모르잖아.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여태까지 무당도 찾았고 이거 한번 찾아볼라고 찾다가 어쨌든 이렇게 알게 되었잖아. 조상들이 너무 왕래를 많이 했어. 지금 조상들도 왕래를 하다 보니까 왕래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야 어느 순간. 그런데다가 이런 주당살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는 지금 자손 내 자손 하나가 나가게 생겼거든. 조상들도 지금 바쁘지.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일찍 오지 말고 억울하게 살지 말라고 왔던 것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만지니까 아프지 이 가정은. 그래서 이 정도의 해결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쯤은 유씨 가정 전시 명당 안에 조상들이 왕래를 하니 이 조상들을 한 번쯤은 풀어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래를 잘 잡고 이 정리를 잘 하고 나면 괜찮아요. 이 가정에는 조상 가물도 있고 그리고 상무살, 주당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씨 대주도, 우리 전시 부인도 그리고 자손들도 서로가 뜻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정리는 한 번쯤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본인이 하시는 뭐 사업적인 일이든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하시고 많이 움직이셔야 돼. 이렇게 갇혀있으면 한없이 저 밑에 한마디로 내려간다. 기운도 내려가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밖을 나가려 하고 그냥 움직이세요. 많이 움직이고 많이 바쁘다 보면 그게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봐요. 알았죠?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당살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그런 기운들이 많이 맴돌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 가정에 어떤 조상들이 왕매를 하면서 조상 가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기운들과 이 상문 주당살의 기운이 합쳐지다 보니까 스파크가 일어나고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기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주상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이 기운들을 느껴버린 거예요. 제일 많이. 그렇다 보니 밖을 나가게 되고 무당집도 찾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하다 보면 이 가정에도 행복한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차분하게 이렇게 정말로 얘기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길이 생긴 거죠. 이제 말하자면 정말로 잘 보세요. 속마음을 그냥 딱 끄집어내시는 것 같아요.